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미래생명자원입니다.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는 엇갈린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한 분은 이 에그플레이션 모멘텀이 충분하다.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가격 너무 많이 올라있다 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오늘까지 올라가기는 좀 힘들겠다 라는 상반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미래생명자원 오늘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종과 함께합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PB님 맞다. 잠실로 옮기셨다고 네,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잠실 지점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래생명자원 지난주에 급등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급등세가 나오는데 어떤 분이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김병수 PB님이 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사료 쪽 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네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1월 외식 물가지수 상승률이 5.5%를 기록했다라는 국내 통계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인해서 외식 물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곡물값이 오른 것 이외에도 많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사료 생산 또는 공급과 식품 매입,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심을 받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급상승을 보였다. 그렇죠. 미래생명자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오르게 됐는데 이거 추가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미국의 식료품 재고율이 90%를 하회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식료품 재고율이 90% 하회하다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84% 뭐 78%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 이상 떨어졌던 이유가 코로나에 걸리면은 직원들이 출근을 못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좀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식료품 재고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물가를 자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세계 식량 물가 지수도 2011년 이후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곡물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27.3% 이상 오르게 되면서 곡물로 비롯된 이제 식량 자원의 식량 난에 대한 문제를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고 특히 결국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입니다. 전쟁 발발 시에는 식량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서 뭐 제2의 아랍에봄까지도 기대된다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좀 큰 문제다. 우크라이나 쪽 평야지대가 동부에 몰려있고 러시아 군대가 그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행여나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면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생명자원 충분히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라 표현되는 곡물 발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모멘텀이 아직은 충분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에그플레이션 말씀해 주신처럼 식량과 관련된 가격들이 일제히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주말 사이에 별로 이 푸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했는데 별게 안 나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직도 긴장감은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은 그런데 더 가기는 힘들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미래생명자원 1월 24일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그때도 김민수 대표님이 안 오를 거다라고 하셨는데 올랐네요. 그랬었나요? 네. 네. 일단 미래생명자원 말고 딴 게 낫겠다라는 입장은 비슷한데요. 네네. 특히 사료 쪽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곡물 가격이 올라갔었을 때 네. 가장 가격을 빨리 먼저 하는 쪽의 섹터가 사료 쪽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강화됐었을 때 또 이제 곡물 가격도 올라가고 사료에 대한 가격 인상도 빠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 특히 이제 이 회사가 하는 부분들 쪽에서 대표적인 게 사료 쪽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네네. 거기다가 향감미제, 뭐 단미제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단미 사료 같은 경우는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단 성분,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 가축들이 거. 예 달달한 걸 좋아하게 만든 거고요. 네. 향도 가미를 한 거, 뭐 이런 쪽으로 약간 기능성 관련된 사료에 대해서 좀 더 강점이 있다라는 쪽에서 기대는 살짝 높긴 한데 게다가 또 계란이 왔어요. 네, 계란 유통까지도 네.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의 압박들이 그대로 가격에 전이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지금은 별로 아직은 뚜렷한 게 안 보입니다. 그런 쪽의 변화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 회사가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쿠팡의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라고 하는 꼬리별 탐사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안 키우시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ODM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자체 브랜드도 있는 상황 쪽에서 최근에 반려동물 건강과 위생 케어 관련된 토탈 솔루션을 하는 업체 아베크란 쪽의 지분을 5% 이상 취득했다라는 쪽에서 반려동물이 부럽습니다. 네, 건강도 네. 체크해주고요. 네. 뭐 또 이런 쪽까지 나오게 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성장성도 계속 강화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연간 순이익이 10억이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총이 1000억 됩니다. 거의 뭐 제2의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네, PR 100배. 디스하는 겁니까? 네. 그런 쪽에서 물론 이제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실적에 대한 변화가 이어지겠다라고 보지만 네. 실적의 변화보다는 시총이 먼저 1000억대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비쌉니다. 네네. 차라리 다른 사료 업체들로 또 챙기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일단은 지난주에 급등세를 좀 나타내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두 분의 의견은 약간 엇갈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에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 의견도 약간 엇갈리고 이 평가에 대한 것도 상반된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지 아니면 상승 멈출지 미래생명자원 오늘 시장에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